네, 안녕하세요. 문법 정답 설명해 드리는 강사 N입니다.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 혹은 복각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봅시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를 볼때 이렇게 복각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그냥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되게 고민스럽죠? 네,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쓰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꾸며준 게 없어요. 그럼 whoever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도 맞아, 맞아. 그래서 whoever calls tonight, 자, 누구든지 오늘 밤에 전화하면 say that 뭐라고 얘기해? I'm not in, 내가 없다고. 이거죠? 그다음, you can bring, 자, 너는 데려올 수 있는데, 자, 여기 앞에 꾸며준 게 없어. 그러면 whoev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whoever, whomever. Whomever you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그래서 누구든지 네가 시간을 좀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누구든지 다 데려올 수 있다. 자, 그다음, got a girl. 자, 근데 앞에 꾸며주는 게 있어요. 소녀. They are blaming, blame, 자, they are blaming. 자, 그래서, 자, 그들이, 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소녀는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죠. 그럼 whom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I wo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다. 무엇을, 이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게 없으니까 whatever. 그쵸? Whatever you are going to say,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난 믿을 수 없어. You always lie to me. 이렇게 쓸수 있죠. 너는 항상 나한테 거짓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He smiled and there was blah blah blah. I realized I loved him. 자, 그래서 그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점이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뭐뭐이든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when을 쓰면 되는데, 그럼 대체 이 관계부사 when에 선행사 대체 어디가 있나? 어디가 있냐면, 네. 자,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선행사 자체가 the time이라든가 the place라든가 the reason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정형화되어 있을 경우에 선행사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생략하고 나서 when만 쓰인 관계부사 처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그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none of which, after which, some of them, some of whom, 자, to which, on which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헷갈리시면 그 전치사를 맨 뒤로 보내시면 돼요. 쉽죠? 맨 뒤로 보내봐서 말이 되면 되는 거지. 네, 문법 뭐 어렵니? 말해서 말만 되면 되는 거지. 자, 로자. 자, Susie tried on five pairs of sandals. 그쵸? 여자들은 다 이래요. 그쵸? 그래요. 내가 지금 옆에 하고, 네, 지금. 네, 그쵸. 각오를 뭐할 것인가 지금 수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다른 봅시다. 자, 수지는요. 네, 샌들 다섯 켤레를 지금 신어봤어요. 그런데, 자,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녀가 좋아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so none of whic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None of which.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I often pass by the street. 나는 종종 지나간다. 그 거리를. 근데, Rose가 예전에 살았던 거리죠. 그러면 live in the 어쩌고 live on the street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런 거 어디 장소를 나타내는 건 on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on which를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그 전치사를 문장 끝으로 보내봐서 말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Our company hired new employees.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요 새로운 종업원들을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했는데 자, 사람을 나타낼 만한 거. 그쵸? 사람 남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Some of them. 그쵸? 그래서 그들 중 몇몇은 are from Canada. 자, 캐나다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on Saturday. 자, 토요일에 we visited an art gallery. 자, 우리는 art, 자, 화랑에 방문했어요. 화랑에 방문했는데, 자, 우리는 예전에 그 화랑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자, had never been to겠죠? 그쵸? to 쳐줘봐. 자, 그래서 to whic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Well, I've been to New York.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Been to.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어디 가본 적 있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죠? 그 다음 가보도록 해요. I had an operation on my shoulder. 나는 어깨에 수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그것은, 나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했어요. Play performance. 여러 달 동안, 자,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그쵸?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겠죠? 그래서 after whic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미주신 부분에 쓰임이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표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달라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this is the house. 이렇게 요한 문장, 저 같은 경우에는 앞 문장, 뒷 문장 그냥 영작을 다시 해보거든요. 자, 이것은 집이긴 집이다. 자, my grandparents live in the house. 그쵸, 그쵸. live in the house. 그런데 전치사가 있는 관계, 전치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으면 in이라도 있어야지. 그쵸?
뭐야? In the house. The house. 똑같은 게 the house인가 생략하고 여기 in이 남아있었어야지. 그치? 그래서 여긴 틀렸습니다. 그래서 in which를 하든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바꿔 쓸수 있는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랑 바꿔 써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땡. 자, 그럼 그 다음 거. Toronto is the city. 이것도 한 문장 만들어 보고 I want to visit Toronto most. 나는 토론토를 가장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the city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the city랑 똑같으니까 생략하면서 목적어 대신에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데 갑자기 where다. 이상하지? 자, 그래서 which를 사용하시거나 that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다음 거. Do you know the guy? 자, 그래서 자, 너는 저 남자를 아니? 그런데 Jim goes jogging with him이죠. 그래서 with 쓰는 거, 아, with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뿅갈수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쓸수 있는 건두 가지죠. whom이나 네, which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whom이나 which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who는 절대 안 된다. who를 whom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그럼 그다음 거 가보도록 하죠. Do you know the guy Monica goes jogging with every morn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그 남자를 아니? Monica goes jogging with him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 똑같아서 생략하고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려고 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는 whom 쓸수 있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모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whom, who, that 생략 다 된다고 했으니까 생략 가능하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 답은 4번이래.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 자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넌 성공할 거야. 자 whatever you do가 되겠죠.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whatever you do. 그 다음 거, 당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서도 너를 내려도 됩니다. 자, you can get up. 자, wherever you want. 쓰면 되겠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곳이든, wherever you want. 저 집이 얼마나 비싼든지 간에 나는 꼭살 거야. 그런데, 자, how는 그 뒤에 형용사가 같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however expensive, it may be가 되겠죠. 왜냐면, 자, 비동사가 있어야지 비싸다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maybe까지 쓰셔야 됩니다. However expensive it may b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당신이 어떤 것을 사든 whichever you buy가 되겠죠. Whichever you buy, there is a 1-year guarantee. 그래서 1년짜리 품질 보증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에 맞게 사진 속 도구를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자, 지금 그래요. To, 자, hammer, 자, 지금 is called a hammer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망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치라고 불린다. 어떤 도구가? 자, 네가 자, 그쵸? 그것을 가지고 벽이나 자, 지금 네, 벽이라든가 혹은 나무에 못 박는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 때문에 with which가 되겠죠. 그래서 tool with which you 네가 박아 hit nails 뭐를 못들을 hit nails 쓰면 되겠죠. 자, tool with which you hit nail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도구냐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자 못을 박아요 into a wall or wood 자 그래서 벽이라든가 나무에 박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다음 grammar in read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써달래요. 자 보도록 하죠. The fact is that 사실은 이거다. 자 보어로 사용된 관계대 보어로 사용된 명사절의 대신입니다. No matter how nicely we dress 얼마나 멋지게 우리가 입는다고 할지라도 how beautifully 얼마나 아름답게 입는다고 할지라도 we decorate our homes 우리가 우리의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or how lovely our dinner parties are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의 저녁 파티가 그러든지 간에 그쵸? 자, we can be truly stylish. 우리는 진정으로 stylish 할순 없다. 자, without good manners. 좋은 매너가 없으면. 그쵸? 좋은 매너가 없으면. I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쵸? Real style and graciousness go hand in hand. 그쵸? 그래서 진정한 스타일과 네, 그리고 우아함은요. 네, 그쵸? 좋은 바른 태도는요. 갑니다. 네, 동시에 hand in hand 손잡고 가는 거니까 동시에 가는 거다. 뭐 이런 거죠. 품위 뭐 이런 거 동시에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자, 어쩌고 저쩌고 is truly stylish. Will also have good manners. 그쵸? 자, 그래서 네, 누구든지 간에 진짜 stylish한 사람은요. 자, 또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매너들을요. 이 얘기죠. 그래서 whoever 쓰시면 됩니다. However. 자, 그 다음 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Hello Effect에 관한 얘기네요. Hello Effect는 후광 효과예요. 뒤에 막 샤아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 거, 후광 효과.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이콥하고 두 번째 데이트할 때 그쪽 후광이 보이더라고요.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었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배우자면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옆모습에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이 정도 돼야 결혼 하는 거지 말해서 제가 배우자기도 하라고 배우자기도 자 그러면 저게 나올 거 Human beings display a judgment bias called the halo effect 이렇게 나와 있는데 Human beings 인류들은요 display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judgment bias 그래서 판단 편향 판단하는 데좀 이렇게 편향되게 판단하는 것 같다. 판단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 편향을 보입니다. 자, called halo effect, halo effect라고 불리는 그렇죠? 후광 효과, 후광 효과, 할로겐 등 기억나시죠? 그래서 후광 효과. 자, the halo effect means that. 자, 그래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we judge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냐면 we have 자, positive impressions of. 자, 우리가 긍정적인 네, 그런 뭔가 impressions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문장은 we have positive impressions of the people이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 사람이 오고 앞에 나와 있는 people하고 똑같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 되면서 사람이 될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whom, who, that, 생략 다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1번에다가 whom, who, that, 생략, x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답은 das라고 하는 거니까 whom, who, that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 그래도 하나 더 알아두라고 생략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가 있을 경우에는요, whom, who, that, 생략 다쓸수 있다. 그런데 전치사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경우 뭐밖에 안 된다? 자, o 플러스 위치밖에 안 된, 아, o 플러스 위치나 o 플러스 whom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those, 자, 이런 사람들이요. those는요, 무슨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those, 이런 사람들은요, make negative impressions. 그래서 자,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 we judge as bad. 오,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Psychologist named Edward Thorndike first described the halo effect in 1920. 그래서 자, 뭔가 이렇게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자, 심리학자인 어떤 사람이냐면 Edward Thorndike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묘사했어요. 이 halo effect, 후광효과를요. 1920년도에. 자, 그는 conducted. 자, 무슨 실험을 실행했다라고 했을 때 conducted거든요. 자, 그래서 he conducte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는데, 자, 어떤 실험이었냐면, 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자, 지금, 네, 군대의 officers, 장교들에게, 자, 뭐 하라고? 자, 평가하라고, 그들의 군인들을. 네, 이렇게, 네,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안에서 in which 누구한테 military officers, 군대 장교들한테 평가하라고 rated their soldiers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자, different physical and mental qualities.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어느 뭐뭐에 대해서거든요? 뭐에 대해서 지금 평가라고 그랬냐면 다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그런 항목에 대해서요. qualities에 대해서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경향이 나타난 거죠. Soldiers who received high ratings in one area. 여기까지 주어져. 자, 어떤 군이냐면, 높은 그런 점수를 받은 군인이요. 어떤 한, 네, 자,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 rated. 자, 지금 점수를 받았어요. highly. 높게. in all areas. 거의 모든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께 잘 보이라고 내가. 그래서, 자, 지금, 저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막 정말 열심히 막 앞에서 적고 대답 열심히 하고 그러면 수행평가 점수를 줄때 선생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서 안 주거든. 후광효과. 알겠죠? 후광효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네, 그쵸. 제 사촌동생이 저보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네, 휴대폰에다가 저장한 네, 닉네임이 있어요. 네, 가식의 여왕이라고. 가식의 여왕. 왜냐면, 하도 이제, 이렇게, 그쵸,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칭찬과 인정과 뭐, 이런 걸로 되게 동기부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모범생 가면 열심히 썼다, 진짜. 사실 뭐, 이렇게, 사람 거기서 거기예요. 이렇게 모범생이 어디 있고, 뭐, 못한 사람 어딨어, 그냥. 그러니까 학교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해요. 뭐 땜시? 자, halo effect가 있다는 거.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자, and likewise, 이와 같이 with negative ratings.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낫다. 이런 걸 발견한 거지. 됐어요? 자, 일단 this, Thorndike concluded, meant that.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 이것은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썬다이그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기로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that 이하를 의미한대요. 자, the officers viewed the soldiers as all good or all bad. 그래서 자, 그 장교들은요 평가한대요. 모든 군인들을요 몽땅 다 좋든지 몽땅 다 나쁘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학원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순간의 그 성과. 성격과 뭐 이렇게 배경과 뭐 그런 거다 상관없이 그 순간의 평가, 그쵸? 성과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이게 뭔가 공평하게 투명하게 네 그렇게 네,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1등서부터 꼴등까지 쫙 이렇게 점수 매겨지는 학원들이 있어 봐봐라. 열심히 안 할래 안할수 없지. 자, 아주 흥미진진해라 얘들아 흥미진진. 자, 왜 얘기하냐고? 자, 우리도 할 거거든. 자, 기다려. 자. 그러고 나니까 we experience 우리는 네 경험을 하는데 the same effect 똑같은 이펙트를 효과를 경험을 해요. Many awesome that 우리가 추정을 할때 뭐라고 a fun loving or attractive person 자, 아주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혹은 굉장히 매혹적인 사람이 is also intelligent and trustworthy 그래서 굉장히 똑똑할 것 같고 신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때 똑같은 그런 효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네, 사람을 겪어봐야 알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고, 네, 이렇게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님만 믿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 아까 했었죠? 자, 배열하는 거 아까 했었죠? 좋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과에서 또 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